아침부터 떠들고 애들이야. 어머 어머 멀리 보면 어머 휴지 좀 줘봐. 얘 눈곱 떼게. 아 나도 눈곱 떼야 되는데. 하늘이야. 어? 이게 하나 덮쳐 있냐 이게? 물티슈 못 쓰게 하는 거죠. 네. 엄마 눈곱을 왜 물티슈 왜 세수해? 가서 세수. 엄마 아침 세수 안 했잖아. 좀 이따가. 세수해 세수해. 더운 게 세수해. 아 눈이 아파서 그래요. 세수해. 네가 알러지 때문에 그래. 알러지 때문에. 어머 진짜 저거. 진짜 유전자의 힘 진짜 대단하다. 엄마를 완전 닮았구나. 치사기 아니 너 똑같아. 그때 고은아 씨가 우리 방제편 때 했던 거야. 어머? 아 이거 티슈. 왜 뭐 물티슈 왜 세수해? 가서 세수. 엄마 아침 세수 안 했잖아. 어 물티슈? 플렉스. 진짜로. 아 그 아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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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아 씨 찐으로 놀랬어. 아니 그러면 왜 걸레를 빨고 있는 거예요 누랑? 빠른 척 하나 봐요. 은하 씨 올 때 처음 봤어 지금 고은아 씨 놀랬어 지금. 엄마 이걸로 다 해. 지금 물티슈 다 닦은 거죠 바닥이랑. 서? 와 고은아 씨 다 쓰셨네. 아니 잠깐만 물티슈 플렉스. 와 아 우리 엄마 이랬구나. 우리 싸우겠네 엄마랑. 하지마 주식이 끊었구나. 하나 갖고 닦아주고. 귀여워. 오늘 한꺼번에 문제를 닦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그거 걸레로 닦아야지. 아니 그거 걸레로 닦아야지. 왜 물티슈 닦고 있어? 아니 요즘 누가 걸레로 닦고 물티슈로 닦는 게 편하지. 아니 엄마 걸레가 여기 있잖아. 아 이거 그냥 그걸로 닦아. 아이고. 애매하게 가운데서 죽을 맛이네. 아, 엄마가 집에 있는 모든 생활용품 다 쓰고 있어. 많이 쓰시긴 하네. 물티슈 플렉 다 커요 그냥 다. 통이 크시구나. 아니 집에 걸레가 많으니까 저것도 다 쓰레기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한 거 줬어요? 왜 그런 일을 한 거 줬어요? 쓸 거는 써야지. 아 어떡해. 아 맞다 어머니 그 배꼽 진짜 뚫으셨어요? 배꼽 진짜 뚫으셨어요? 아이고.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제가 뚫으러 갔다가 무서워서 엄마 먼저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엄마 뚫는 걸 보고 제가 내가 무서워서 엄마 먼저 하라고 그랬다고? 엄마가... 근데 제가 엄마 뚫는 거 보고 바로 도주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근데 엄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있어요. 와. 야 근데 이제 늙기 전에 한 번씩 다 해봐야 해요. 오빠 내가 많이 두자 엄마 막 문신 막 문신 맞아. 뭔데 무슨 문신 하신 건데요? 아니 근데 이놈은 나비를 했는데 있잖아 갈수록 있잖아 살이 찌니까 독수리가 돼. 어 독수리. 어 진짜 진짜로 고양이 같겠어. 갈비 물펴놔야지. 한번 닦았다, 피. 엄마 요리를 뚝딱뚝딱 잘하시네. 이거를 은하 씨가 배웠네. 맞아. 엄마? 왜? 시쳤어? 시쳤어! 물 틀어놓고 해! 무슨 애 낀다고 심해서 물기를 빼야지. 올려놓고 물 한번 빼. 물 한번 해갖고 빼. 아우, 진짜. 너 몰랐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차게 맞아봤는데 싸움 잘. 어머니 지금 방배도 팔잡이였어요. 우리 엄마 칠공주였어요. 맞아. 우리 엄마 강도 들고 다녔어. 사진 있어. 엄마가 칠공주. 야 엄마가 칠공주기 쉽지 않은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아 얘 어렸을 때 얘는 어렸을 때 정신적 충격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격이 우리한테 안 맞아. 안 맞기도. 왜 누구 뒤통수 때렸어? 아니. 나는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잖아. 누구한테? 우리 나 엄마 다. 나 안 때렸어 얘. 엄마 처음 때렸어. 진짜 싸워야 돼. 맞아. 저 표정 진짜야. 엄청 양치도 불량해서 촛불이 날렸잖아. 사진 있어, 사진 있어. 파란색과 소파에다 천력이 몰아넣고 촛불도 때렸잖아. 야, 그렇게 안 됐어. 엄마가 이렇게 돌려. 총 제 키스로 때렸잖아. 거의 단추 부임하지.
키우면서 그 청카바를 한번 때리 못 때리겠냐? 너무 열이 나니까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잘못도 안 했었어. 안 했어. 근데 아빠 보고 싶다고 한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한테 말했고 고은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말했어.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때린 사람으로 생각이 안 나지, 맞은 사람으로 생각이 안 나. 그래. 미안해요. 야, 어머니 팔뚝 헤매야 되지 않냐고. 저게 왜 없어? 야, 도치가. 고침이 있는 엉망미 있으신데. 고문아 알아? 고문아 얼굴 봐. 야, 막대한 거잖아, 이거 봐. 팔뚝이 커, 원래. 그냥 이때가 29살 때인가 28살 때인가. 이거 수변공어. 나보다 동생. 걸크러시다, 걸크러시. 진짜로? 그래요, 그때. 그 왜 그래?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엄마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야. 수변공어 나와, 이놈아. 짧게 잘라서 스포츠를 잘라놓은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는 화장도 진하게 했잖아. 스포츠 머리를 잘라놨다. 그리고 내가 이때 살이 한 70kg 정도 나가고 스포츠 머리라니까. 진짜 해명하고 있었어. 그래요. 잘 봤네. 이렇게 앨범 가끔씩 보면은 진짜 재밌다니까. 딱 1년에 한 번 추석 때 보기 싫나. 내가 엄마 기분 좋게 해줄게. 내가 엄마 기분 좋게 해줄게. 어머. 나 눈 비비는 게 뭐야? 좋아하시는 거 봐. 뭐요? 와. 뭐야? 어머니 눈물 싹 들어가는 거. 웬일이지? 왜 봤어? 아니 저희 엄마가 늦어서 고맙게도 용돈 드릴 때마다 퍼포먼스를 해주세요. 아, 근데 저렇게 하시면은 되게 용돈 드리는 맛이 그치 그치 정말 너무 저렇게 무서워. 무섭게 저렇게 해맑으셨어 원래. 매일 한가위 반가.